간증의 시간을 보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광석 선생님과 함께 콜트의 골드 P8 오늘 리뷰를 그렇죠. 마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과는 이제 바디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울솔리드인데 마호가니, 마호가니의 토레파이드 시트카스 브루스가 올라가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포페로의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카스 브루스가 올라간 둘 다 울솔 모델인데 오늘의 가격대가 조금 더 높고 로즈우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 완전 로즈우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의 또 음색의 다채로움, 화려함 그리고 또 전체적인 피지컬 자체가 좀 더 무거워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금피팔에 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시맨의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이 달려있는 모델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그 10만 곡 이야기와 함께 일대기를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그렇죠. 들어봤는데 물론 너무너무 막 음악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리뷰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로 너무 선생님이 인터뷰에만 치중을 했던 관계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이 콜트의 인연 이 골드 P6와 P8을 선생님이 여기 리뷰하러 오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그 인연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어떤 제 지인 중에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좋아하시고 근데 기타를 하나 사고 싶대. 조그만 기타를. 그래서 제가 아 작은 기타는 소리가 아무래도 외소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 무거운 거 싣고 이제 조그만 거 갖고 다니고 싶대. 그래서 내가 다니 이렇게 알아본 중에 이게 눈에 띄었어요. 아, 그래서 직접 난, 그냥 알아보신 거구나. 예, 그래서 난 이 소리가 당연히 좀 외소하고 좀 그렇다고 미리 그분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사게 됐는데 내가 버즈비에서 샀어요 그거를. 버즈비에서 기타 사러 오셨다는 게 나 너무 웃기더라고. 네,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세팅을 하고 좀 이렇게 이것도 만지고 그래서 하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바디에서 이렇게 파워풀하고 앞으로 탁 차고 나가는 저한테 집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될 정도로 솔직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빵 이러고 나가나. 그런데 그분 사주고 나서 아, 나도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골라주시고 꽂으셨구나. 네. 다시 또 버즈비로 왔어. 나 선생님 버즈비 기타 네. 다니신 얘기가 왜 이렇게 웃기지? 그래서 버즈비로 와가지고요. 기타를 이제 차로 왔는데 기타를 끊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줄이 하나 까마귀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정을 못 붙일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저 스쿨뮤지에서도 없고 재고도 딴 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콜트 본사에 전화를 했죠. 아, 그랬어? 내가 기타 살려고 그러니까 기타를 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들릴래요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찐 후기다 이거. 네, 그래서, 찐 후기다. 와. 이거 드리겠다 그래서 저보고 기타 그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기 인천 어디로 그 물류센터로 다 오래 직접 예, 네. 갔더니 이제 기타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하나 주고 주는데 요새 난 그 기타에 빠져가지고 어제도 그거 가지고 공연하고 P6를 받으신 건가요? 8을 받으신 건가요? 8이죠. 예, 근데 내가 뭐죠 마호가니 것도 쳐봤잖아요 저번에. 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 원래 마호가니는 나름대로 악기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백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 그런데 아니 어쩐지 오늘 그 콜트 담당자분이 오셨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뭔가 부탁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한번 리뷰해 주세요 이렇게 왔으면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선생님이 오늘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기타를 저를 이제 제가 받았잖아요. 네. 그 전화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대로 좀 버즈비 나가서 그거였구나. 말씀 주세요. 이런 건 또 내가 거절을 못 하셔 가지고 야, 원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원래 평소에 제가 거절을 못 해요. 아, 내가 누가 부탁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곤란한 일을 당하더라도 아유. 내가 이제 거절을 잘 못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아, 선생님께 이 여탐 출연이 곤란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겠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 리뷰가 성사된 과정이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우리 또 제 주위에 또 후배도 그렇고 기타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쳐봤어요. 그들이 이거 뭐
외제 기타 유명 기타 200만 원짜리 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땐 사실인 것 같아. 정말 콜트 이런 이걸, 호재가 없네요. 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해요. 아, 정말 이렇게 명인을 만나서 인정받는 호사를 누리네요. 이 금피파리. 그러니까. 야, 정말 운이 좋은 기타입니다. 그리고 음정도 상당히 좋아요. 네, 선생님이 워낙에 튜닝을 신경 써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인토네이션이 하이프레트 네, 쪽에서도 네, 네. 괜찮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이 하이프레트 쪽에서 되게 테크니컬 연주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이런 하모닉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정확도가 높게 느껴져서 좀 놀랐어요. 저도 아까.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뒷바디에서 오는 앞으로 치고 나오는 바디의 네. 크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사운드와 또 그렇죠? 장점이 또 어떤 게 또 더 있을까요? 그 음영도 좋고 그리고 나는 요게 45mm가 좋더라고요. 아, 이게 연주감이 좋으시구나. 네, 왜냐면은 좀 작은 거는요. 손가락이 좀 말려. 아, 43짜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말려서 좋은 기타인데 그런 거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45mm가 마침 45mm고 나 45mm가 참 내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도 그것도 좋고. 연주감 좋고. 근데 이게 저 콜트 기타 중에서 45mm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콜트는 맞아요. 45가 많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이게 이 자금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글쎄 모르겠어요. 뭐 기타 치는 그 주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나는 살짝 넓은 게 일단 안정감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체는 컴팩트한데 여기는 또 이제 살짝 이렇게 예, 예, 아주 아주 안정감 있어요. 적당한 예, 느낌. 예, 예. 요거에 작으면 진짜 소리가 왜소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네크가 좀 살짝 크면은 울림이 좀 더 커져요. 아무래도 나무의 양 자체가 좀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수밖에 예, 없겠네요. 예. 네,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정말 극찬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받으신 모델에도 지금 이 PC맨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 이거 장착돼 있나요? 같은 픽업 장착돼 있나요? 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걸 달아주시고 여기에 이거 달아서 리뷰를 오시진 않았을 테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공연할 때 픽업도 사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세요? 픽업 사운드는? 좋아요. 드세요? 예, 예. 그 다른 선생님이 그 쓰셨던 그 기존에 있었던 뭐 그런 뭐 앰프 사운드 뭐 차별화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앰프 사운드랑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기타들이 다른 기타의 픽업들이랑 뭐 밸런스가 좀 좋다든가 아니면 뭐 네, 밸런스도 좋고 내가 이거 요 픽업을 제가 저 피시맨들 많이 써봤어요. 네네. 근데 요기 전에 한번 콜트를 한번 심사 보러 갔다가 그 회장님과 같이 이제 전시회 들어가서 기타를 한번 쳐봤는데 요 픽업이 아. 요걸 갖다가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그 알리 알리익스프레스 네, 알리익스프레스 네. 그래서 선생님 알리 어디에 기타 사러 오시고 뭐 알리가 뭐지? 이런 생각 거기서 두 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딱 달았더니 절대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아 다른 그 좀 그 중국스러운 아. 그 트릭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그렇구나. 내가 저 콜트에서 이걸 쳐봤을 때는 상당히 좋네 그러고 주문했는데 그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짝퉁이 걸렸으러 할 일이 있는데 가격도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알리에서 너무 싸다 이러면 100%죠. 아니 근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2만원 정도. 2만원? 아 선생님 너무 약간 득템을 좀 바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니 이제 그거 난 진짜라면은 뭐 그거 안 가리고 사겠는데 똑같으니까 내가 받아보고도 보면 똑같더라고요. 하지만 끼워봤더니 근데 이제 이 픽업이 좋은 것 같아요. 소리 차분하고 와. 원래 좀 이런 픽업 다르면은 뭐 건조하고 막 소리 튀는다면 아. 네. 예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 아까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소리 좋아가지고 예, 그 참 그 저역이 부드럽게 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신기한 게 어쨌든 선생님의 되게 애정하는 취향들이 여기에 담뿍 담뿍 담긴 기타인데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기타를 연주자로서 스튜디오에서만 45년을 기타를 연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곡과 얼마나 많은 기타를 연주를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명인의 입장에서 이 75만 원짜리 기타에 이렇게 큰 애정과 사랑을 이렇게 간증하시는 게 전 너무 좀 신기한 거 같고 전 집에 마틴 45도 있고요 네 테일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춰보고 이게 좋다는 네, 게 마틴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약간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들으셨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겠지만 선생님한테 선생님 좋다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 리뷰를 그렇죠. 선생님이 성사시키신 겁니다. 이건 정말 골트에 있어서는 간증인 거지. 천운이에요. 아, 천운이에요. 저는 진짜 복이야 복. 진짜 상조인데. 어.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바디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게 좀 잠시. 아. 그리고 그 주위 기타 친 친구들 쳐보고 다 놀랐어요. 아. 네, 진짜요. 금피팔의 재발견. 네. 아 훌륭합니다. 자,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고요.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느낌의 네, 소리가 확 이렇게 그리고 울리는 또 예. 선생님 손으로 쳐서 그런 것도 좀 더 있고 예. 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거 단호하셔. 재밌다. 우리 리뷰를 해야 돼. 리뷰를 하자. 리뷰를 해야 돼. 자 75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8cm. 무게는 1.98kg로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좀 무겁죠. 포페로 무게가 나갑니다. 두께 108mm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스펙이에요. 딥바디에서 오는 그 그렇죠. 피지컬이 제일 중요하고 구프레 뒷뜰레는 74mm. 쉐입은 팔러 딥바디 뎁스. 상판은 트레파이드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사용하고 있고요. 축구판에는 솔리드 포페로로 올솔 모델입니다.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바디와 4개 적용이 되어 있고 마호가니 레인포스트 4개 디럭스 빈티지 골드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에 44.45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에 스케일 길이는 643mm 19프렛까지 있고 피시맨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사라 에보니 브릿지 에보니 핀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이 바로 마이킹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려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운드가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그런 사운드. 밸런스가 참 좋아요. 핑거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핑거 스타일 트래비스를 이렇게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랍다. 아, 네, 사운드 아 밸런스 너무 좋습니다. 앰프 들어볼게요. 와 깊이감이 다르다 이거. 확실히 좀 더 사운드가 두텁고 마호가니 새로운 느낌이 좀 레이어가 많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중립인가요? 중립이에요. 어, 무겁네요. 이건 사운드가 좀 확실히. 확실히 마호가니에 비해서 좀 그렇죠. 더 한층 더 깊어진 사운드 들을 수가 있었고요. 요건 선생님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시연. 소중한 순간. 소중한 순간. 소중한 순간. 그건 선생님 몇 집에 들어있는 곡인가요? 3집에. 네, 3집에 수록되어 있는 소중한 순간. 선생님의 그런 멋진 시연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콜트의 금피 6, 금피 8이 김광석 선생님의 연주를 만나서 진짜 호강하는 그런 네. 시간이었고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 P6와 P8을 이런 사람들이 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타겟팅을 해주신다면? 우선 여성분이 치면은 그 다루기도 좋고 네. 무게도 가볍고 소리도 좋고 그리고 보기도 아름답고 네. 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누구나 다 쳐도 좋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 예예. 예. 남녀노소. 남녀노소 다 좋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치기에 아주 적합하고 좋을 그런 기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선생님이 요즘 그냥 단순히 초심자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는 기타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연주에 가져가셔서 어제도 가지고 공연했어요. 그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명인의 공연용 기타로 사용되는 금피팔. 네. 위상이 달라졌어요, 기타가. 네, 지금 바뀌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재밌게 상상도 못한 스토리로 성사된 이 리뷰, 선생님과 함께 진짜 뜻깊은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도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다음번에도 또 다른 좋은 기회로 리뷰에서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진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 기타 연습이 좀 지겨워지거나 약간 음악적인 의지가 좀 떨어질 때 선생님의 인터뷰와 연주를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여기서 좀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선생님의 마지막 마무리로 저희 어쿠스틱 타임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